자, 안녕하세요. 북스톱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이제 할게요. 자, 이 실력 양성 운동이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교육진흥 운동, 청년의 운동, 물사 장려 운동, 밀립대화 설립 운동, 자치 운동, 목면 퇴치 운동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은 이제 거기에서 제가 처음 온 것처럼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요. 이게 왜 이래? 한 번씩 전화나 봐요. 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이 다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개 한 50-60% 정도는 타협적 민족주의자 일제와 협력했고 나중에 친일화됐던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다 뭐냐면 친일파고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전반적인 경향을 적어놓은 거고요. 민족주의 운동의 변화를 볼게요. 자, 20년대 들어가면 민족주의 내에서도 분화가 생겨. 그래갖고 이제 그 실력 양성론, 그 다음에 절대 독립론 이렇게 있는데, 실력 양성론자들 중에 상당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고, 그 다음에 절대 독립자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개보도를 보면요, 저희 개보도는 이제 그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다른 책을 보고 이제 여러 책들 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거기 보면 구한말 때부터 이제 들어가 보면, 구한말 때 예국 개헌 운동 있죠. 예국 개헌 운동. 그 예국 개헌 운동의 흐름이 이제 그 20년대 교육 진흥 운동이나 밀립대학 설립 운동, 울산 장려 운동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병 운동 계열이 독립전쟁론과 절대독립론에 들어가요. 근데 그 애국개몽운동 계열 중에 일부가 시민의 개통사람들이 애국개몽과 그 다음 무장투쟁을 같이 주장하죠. 그래서 뭘 제창하죠? 독립전쟁론 이렇게 이제 제창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민족주의 내에서도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자치론이죠. 자치론.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이 이제 포면적으로 잠재적으로 가다가 이게 갈등이 포면화된 것은 자치론의 등장이죠. 그래서 자치론은 이제 등장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그다음에 그거에 반대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충돌 갈등이 포면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력 양성 운동 중에 상당수가 자치론을 빠지고 그 중에 이제 또 일부가 문명 퇴치 운동 같은 걸로 계속 계승이 되죠. 예.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제 실력 양성 운동자 중에 상당수가 타협적 민족주의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가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실력 양성론, 준비론, 타협적 민족주의는 되게 문화통치의 해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뭐냐면 친일화됐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즉각적인 독립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이제 실력을 양성하고 한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독립을 하자. 훗날에. 근데 일본 입장에서 이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자치면 내세면서 이제 그 절대 독립론자들과 뭐냐면 갈등을 유발시켜서 이제 분리시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운동이 있다. 근데 이 실력 양성운동은 문제점이 있어. 왜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들의 논리는 먼 미래에 독립을 하고 우린 지금 실력을 양성하자. 그럼 지금은 뭐죠? 일제의 정해진 제도와 법 안에서만 운동하자는 거야. 그게 합법적인 운동이라는 장치가 지금은 또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 문제가 있죠. 이 법과 제도가 다 누구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그 제도 안에서 그걸 하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지 말자는 거야. 네, 제가 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실력 그 양성 운동의 한계를 좀 교과서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과서 253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정전이 일어났네. 좀 자리 배치 좀 다시 해놓고 할게요. 자, 천천히 그럼 253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자,
그 천재교, 아 천재교인가? 잠깐만요. 이게 장문적으로 아니다. 아닌데. 254페이지에 이거 나오는데 네? 254페이지에 나오는 아 254페이지요? 네 실용 연습 아 실용 연습 거 이렇게 있는데 네. 아 이제 한 개를 읽어요 257페이지네요 네 257페이지에 그 실용 연습 본문 의의와 한계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의의와 한계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실려 양성 운동의 의의와 한계 민족 자본의 육성과 근대 교육의 보급 중 근대적인 의식과 관습의 탈탈 통한 신문화의 건설 등을 목표로 전개된 실려 양성 운동은 한국 사회의 근대적 발전과 민족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사회 진화론과 문명 개화론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어서 양육강식 우승열패라는 제국주의 침략 논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실력양성운동은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전개되었고 선실력양성 후 독립을 내세웠지만 점차 실력양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왔다. 한편 불산장려운동, 민립대학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같은 실력양성운동이 속박을 거두지 못하자 지주, 자본가,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인들 중 일부는 일제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정치적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의 이제 한계가 그 밑에 있죠. 선실력 후 독립을 내세웠지만 점차 실력 양성만 강조하고 그 중에 일부는 자치도를 받아들여서 친화됐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운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민족교육 운동을 이제 그렸대요. 자, 실력 양성 운동자 중에 제일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애들한테 시켜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실력을 키워주자.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좀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그, 보통 교통고등학교 설립 운동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보통학교나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자. 그래서 이제 총독부에 청문도 하지만 총독부가 학교 설립 조건을 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도 교육해야 된다. 그래갖고 조선 여자 교육회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조선 여자 교육회는 그 당시 이제 앞에 조선 교육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조선 교육회 어떤 이제 일종의 자매 단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주로 부녀자들을 위한 순회 강연이나 아 이게 뭐 이거지? 잠깐만요 내가 오늘따라 좀 갔네 줄일게요 자 부녀자들을 위한 순회 공문이나 그 다음에 그 강연이나 토론회 월간지 같은 이제 그걸 간행을 해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을 위한 야학운영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조선여자교육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교육회인데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그 1920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그 이 조선교육회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다시 명칭만 언제 세우셨는지 그래서 이제 한규술 이상재 유군 등이 조직이 됐고 그 다음에 계몽적 차원에서 교육운동을 이끌어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잡지 발행, 도서관 경영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교육과 노동약 총도를 발행하거나 지방 순회를 하거나 한국 강습소를 개최하거나 그 다음에 이 조선교육회에서 이제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민립대학 설립운동에서 주도 기관이 이제 민립대학 기성 준비회가 있거든요. 1923년에 만들어진. 이 민립대학 조선, 그 민립대학 그 기성 준비회는 지금 말한 조선교육회의 자기관이야. 여기 모태고 조선교육회 한 지부가 민립대학 기성 준비회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윌리엄 대학 설립 운동이 있는데, 이 윌리엄 대학 설립 운동과 별표 한 개 정도는 쳐도 돼요. 예, 한국사 능력이나 수능에서는 좀 많이 나온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리베드 270페이지 펴보세요. 270페이지인가? 잠깐만요. 제가 이게 290페이지네요. 잘못적으로. 네, 되겠네. 네. 자, 그 밀린 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나다. 그 부분이 있잖아요. 290페이지에. 네, 그 한번 읽어볼까요? 3.1운동 이후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민족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도 전개됐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고등교육이 가능해지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려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났다. 1923년 이상재, 한용운, 이승훈 등은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창립하였다. 기성회는 밀립대학 설립을 위해 한민족 천만이 한 사람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천만원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운동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큰 호응이 있었는데 만주, 미국, 하와이 등 국외에서도 모금운동이 잇따랐다. 하지만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일제의 감시와 억압, 1924년과 25년의 연이은 흉년 등으로 모금운동이 중단되고 말았다. 한편 일제는 한국인을 회유하고 한국 거주 일본인의 고등교육을 위해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서둘러 설립하였다. 하지만 경성제국대학은 사실상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예, 자. 여기 보고요. 문명 퇴치 운동, 아니, 밀립대학 설립 운동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부유자 세대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교를 설립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민중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민중들, 일반 민중들은 그 당시 초등교육 보통학교 들어가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만들어봤자 누구만을 갖겠어요, 여기는. 주 돈 있는 일부, 진짜 상위 1, 2% 애들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운동 배경을 보면요. 자, 3.1운동이 교육률이 고조가 됐고요. 그래서 조선이 본위의 교육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초등교육 확대, 보통학교 늘리자. 그 다음에 대학 설립을 촉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사주에 대항 해서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항, 독립쟁취를 위한 고등교육 필요 때문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2차 조선교육령이 내렸죠. 2차 조선교육령에 뭐가 설립되는 걸 인정해요. 대학 설립. 네. 이런 것도 이제 항복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민립대학 기성준비회 1923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종전의 조선교육회에서 이제 주도를 했다가 그것을 이제 자기관인 조선 밀립대학 설립 대학 기성준비회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이상재가 이승훈 같은 사람들이 결성을 했고요. 전국적인 이제 모금 활동을 해요. 그래서 국외 동포까지 이제 활동해가지고 한민족이 1천만 명이 한 사람이 1원씩만 내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근데 이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어. 그 실패 이유를 보면 일제에 대한 탄압 있죠. 그리고 이제 경성제국대로 이제 설립했고 왜냐하면 일제 입장일 때는 이것은 이제 조선인들이 세운 대학은 사립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민족교육에 이용할 수 있겠고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런 것들 때문에 탄압을 하고 대신에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해요. 경성제국대학 설립의 이제 주요 내용을 이제 보면 일단 경성제국대학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3분의 1은 조선인, 3분의 1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그리고 3분의 1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야. 그러니까 3분의 2가 뭐죠? 일본인이야. 그리고 이제 이 경성제국대학은 주로 이제 뭘 중심으로 하냐면 법대나 의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인문대나 의대 중심. 그래갖고 이공대는 거의 설치가 안 돼. 막판에 설치되긴 했는데 거의 이제 뭐냐면 이런 중심이야. 그래서 이공대나 이런 것들 설치 안 했던 이유가 있죠. 과학이나 이런 것들 육성하면 안 된다. 조선인들 그런 거 가르치지 마자.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조선인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 중에 이공대 출신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공대 정원이냐, 극소수는 외국에 가서 일본 대학 가갖고 하는데 그건 진짜 돈 많은 애들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북구에 대학을 이제 만들고 이제 이공대를 만드는데 뭐냐면 교수가 없는 거야. 배운 사람이 없어, 전공자가. 그러니까 학부 출신만 돼도 뭐냐면 교수가 되는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택전되죠.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홍수와 한발 때문에 모공운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판도 있죠. 누가 지금 비판하냐면 이제 사회주의자들 비판해. 지금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농촌 야학이나 간이학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초등교육이 필요한데 이거 해봤자 누구만 이익을 볼 거냐. 결국에는 일부 자산가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거다. 그래서 비판을 받게 되면서 이제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문명퇴치운동을 볼게요. 자, 문명퇴치운동은 이제 그 니베르 교과서 2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고 넘어갈게요. 291페이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문명퇴치운동이 일어났다. 한번 읽어볼게요. 1920년대 말부터 1934년까지는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문맹 퇴치를 위한 농촌 계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신간에 갈채되면서 국내 민족주의자들은 민족 문화운동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조선일보는 문맹 퇴치를 위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라는 구호와 함께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순회 강연을 개최하면서 문자 보급 운동을 펼쳤다.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농촌 계몽운동을 펼쳤다.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지닌 분화로드 운동을 배경으로 신문의 상록수, 이광수의 흙과 같은 계몽소설도 등장하였다. 분화로드 운동이 학생을 중심으로 확대되자 조선총독부는 이를 민족운동으로 규정하여 강제로 중단시켰다. 언론사의 활동과 더불어 조선어학회도 문맹퇴치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문자 보급을 위한 교재를 제작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글 강습회를 열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요. 일제 식민지 차별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인구 비율당, 한 조선의 이제 인구 비율당,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많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그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일본인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육이 일반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그러니까 한자는 불륜이고,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은 까먹는들이 많아. 그리고 일본 당국도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얘네들도 이제 일본어를 보급시켜갖고, 일본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갖고, 처음에 40년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한국 쓰지 마라. 하면서도, 실제 민주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뭘 쓰냐? 한글이나 그 한국어 써요. 그만큼 이제 근데 한글조차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주로 이제 그 이런 것들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서 야학도 설립을 하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노동, 농민, 아동, 여자 대상으로 야학을 이제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나중에 들어가면 3, 40년대 들어가면 원래 20년대 1년 3교주였죠. 근데 1년 1교주 바꿔. 그래갖고 한 면에 한 개의 보통 학교를 세우겠다. 소학교를 세우겠다. 소학교를 늘리지만 한계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한글 보급운동이 전개됐는데 자, 문맹이 많으면 일제 당국도 답답하고 일상생활도 답답하고 또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문사죠. 신문사들은 글을 읽어야 되잖아. 글을 읽는 사람이 많이 늘수록 어떻게 되죠? 신문이 팔리는데 문맹자는 많으니까 시장의 확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장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한글 보급운동을 전개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 없고 교과서에 뭐라고 했냐면 한글 보급을 통한 민족 교육 교환 목적. 그래서 요거 내어두세요. 근데 실제 목적은 시장 확대예요.
시작하면 되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기독교 단체, 이런 단체에서 이제 했는데 특히 신문사에서 주로 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이제 한글 원본 교재를 사용해서 사용했고,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분화운동은 이제 동아일보에서 했는데, 분화운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뭘 말하는 거죠? 민중소구도. 그래서 이제 나들이키들이 이제 그 내세웠던 것들 이제 따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한글 보급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제 문명퇴치뿐만 아니라, 농촌생활 개선, 이런 등등을 했다. 자, 근데 이 조선일보나 이 동아일보가 이제 처음에 이런 한글 보급운동을 할 때는 목적은 뭐겠어요? 자기의 시장 확대. 그러니까 한글을 널리 보급해갖고 했고, 그리고 총독부도 그냥 묵인 해줬어. 어차피 한글 좀 알아야지 자기네 이제 선전효과도 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내반 학생들이 그 신문사 의도대로 행동하진 않아요. 그냥 한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민족의식도 고취시키고,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막 심어주고, 그러니까 일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보다가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민족의식 고취 동의로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한글보급운동의 원래 목적은 뭐였다? 시장 확대였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목적은 시장 확대가 아니라 뭐였죠? 민족의식 고양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사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행동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명퇴치운동은 되게 30년대 초반에 행해졌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민족개혁 성장을 볼게요. 자, 1920년대 이제 그 보면 해사령이 폐지되죠. 그래서 이제 허가제에서 이제 신고제로 이렇게 바뀌는데, 예전에는 잘못된 게 뭐냐면 해사령을 폐지하고 개정했다. 그래서 허가제에서 이제 신고제 개정했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찾아봤어. 없어. 그래서 해사령 자체가 폐지된 거야, 허가제에. 그래서 새로운 규정인 신고제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만들어진 거, 폐지된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의 독점자본을 원활히 한 거죠. 그래서 10년대에서는 이런 일본 자본의 진출을 좀 막을 필요가 있었지만, 20년대 들어서 1차 세계전 이후에 일본 기업이 성장하고 자본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 국내에 완전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자본들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조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 이제 그 자본 시장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2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그 미쓰비시나 미쓰리도 이제 진출했긴 했지만 되게 중소 자본들이 진출했고, 언제부터 이 본격적 큰 대직 대기업들이 등장했냐면 3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등장했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자, 하여튼 일본의 의도와 달리 일본의 의도는 일본의 독점 자본을 원하는 진출이지만, 실제적으로 또 한국 기업도 이제 덕을 봤어요. 신고만 하면 이제 회사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인 회사들도 많이 만들어졌다. 물론 이제 한국인들 회사들이 그 되게 보면 이제 자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규모가 좀 작았어. 그래갖고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지주 출신의 기업하고 서민 출신의 기업. 그래갖고 있는데, 지주 출신의 기업들은 좀 자본 규모가 좀 큰 거예요. 그래서 경성 방직 주식회사 이런 것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김성수가 있죠. 이 김성수는 나중에 동아일보로 매입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보성전문학교 있죠. 그 보성전문학교 처음에 이용익이 했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김성수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들어가보면 김성수 동상도 있고, 근데 김성수는 대규모 뭐예요? 친일파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교화학사에서는 마치 이제 대단한 사람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친일적인 행동이 되게 많았다. 자, 그 다음 부산에 백산무역주식회사 안희재가 이제 운영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 출신의 기업에서 이제 여기 좀 안 적어놨네? 좀 적어놓으세요. 서민 출신의 기업도 설립됐는데요. 평양 메리아스 공장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서민 출신의 서민들이 그 자주 신는 신발이 뭘까요? 고무신이죠. 그래서 이 고무신 공장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세운 공장 중에 저희 절반이 뭐냐면 고무신 공장이야.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게 평양 고무신 공장이라든지 이병도 고무신 공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이제 뭐냐면 고무신 공장이 많이 만드는데, 이 고무신 공장은 일제의 기업은 거의 없어요. 일본 자본과 손을 잡을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했다고
그건 이유는 뭐냐면 일본인들은 고무신을 안 신거든. 무신사람만 신어. 네. 그래갖고 이제 있다는 거. 자, 그나마 민족계 은행으로서 이제 경일은행, 뭐 호남은행, 삼남은행 이런 은행들이 등장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1920년대에 만들어졌던 민족 기업 수는 일본하고 거의 맞먹어요. 근데 자본 규모는 일본보다 훨씬 적어. 그건 뭘 의미할까요? 되게 영세 자본이었다는 거죠. 일본에 비해서. 예. 자, 그래서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산장려 운동을 볼게요. 자, 물산장려 운동 별표 두 개 쳐놔야 되겠죠? 예,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갔죠? 자, 물산장려 운동은 이제, 누가 중심으로 얘기해줬죠? 부르주아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러는데, 한번 이제 읽고 넘어갈게요. 물산장려 운동. 자, 물산장려 운동은, 몇 페이지 표시하면요? 289페이지 표 보세요. 자, 울산장려 운동은 전국적으로 학생들, 니베도 누가 하세요? 예. 자, 니베도 교수 289페이지 누가 읽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 분? 끝. 폐사령 철폐로 한국인도 쉽게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되어 1920년을 전후해서 지주 자본이 중심이 된 경성 경제 주식회사, 상인 자본이 중심이 된 평양 메리아스 공장 등 민족 기업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이 세운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공장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산업을 크게 일으킨 일본은 한반도에 상품 수출과 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다. 여기에 1923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관세까지 철폐되자 일본의 자본과 상품이 밀려들어왔다. 이에 실력 양성 운동의 하나로 민족 산업을 육성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을 이루자는 울산 장려 운동이 전개되었다. 울산 장려 운동은 조만식, 이상재 등 민족주의 계열이 중심이 되어 1920년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의 발기인 대회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1923년 경성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가 조직되면서 내 살림은 내 것으로 라는 구호 아래 물산 장려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자작회 부인들의 토사내용 부인회 등의 단체들이 이 운동을 이끌었다. 울산 장려 운동 초기에는 민중의 호응 속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국산 광목이나 고무신 품귀 현상을 빚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족 자본이 취약하여 새로운 회사나 공장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또한 새로운 물건이 생산되어도 출근기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중은 물건을 구매할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국산품만 사용하다 보니 국산품 가격이 크게 폭등하였고 이는 상인과 자본가들의 배만 채워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울산 장려 운동 때문에 광목 원료의 원사를 공급해주는 일본 방저 공장의 매출이 갑자기 뛰어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과 지각있는 민중은 울산 장려 운동 후 자본가 계급이 자신들의 물건을 팔려는 이기적인 운동이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결국 이 운동은 일제의 산악과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네, 거기서 그 밑에 보면 그 289페이지 마지막 달락하고 그 다음 달 290페이지에 보면 울산장려 운동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좀 배워주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보면 울산장려 운동의 이제 배경을 볼게요. 이 배경도 중요하죠. 일단은 이제 그 자본과 경영률이 우위에 있는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딸리는 거야. 거기다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일본인 자본도 1차 세계 이후에 많이 진출하잖아요, 조선에.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에 가서 조선인 중심의 산업 정책을 건의했을 때 당연히 뭐요? 거절했겠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지. 예. 자, 두 번째로는 그 일본하고 이제 그 조선 간의 무역을 할 때 그 1910년대는 관세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1923년 넘어가면서 이 관세가 철폐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면제법과 주율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건너오게 되거든요. 관세 없이 무관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일본 상품이 넘쳐 나오니까 그게 위기 의식을 느낀 그 이제 그 한국인 기업가들이 물산 장려 운동을 추진했죠. 자, 운동의 목적은 국산품 장려의 근거 전략을 통한 민족 사업의 육성, 민족 경제 자립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요. 자, 운동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그 조만식, 그러니까 평양에서 먼저 출발했어. 그래서 평양, 울산, 작년 시초해갖고 서울로 확대했죠. 그래서 서울의 조직대 울산 작년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됐다. 그래서 일본 상품 배경, 그 다음에 조선 내용, 조선품 내용, 막 이렇게 이제, 아니, 국산, 국산품 내용, 이렇게 주장했는데, 자, 울산 작년 운동의 이제 조직으로서 대표 조직이 이제 자작회가 있어요. 학생 중심으로 이제 만든 건데, 이 자작회는 그 1922년 이제 12월 17일 날, 그 당시 서울에 창설한 학생들이 서울에 창설했고, 주로 이제 연희 전문 학생들이 이제 50명이 주동돼갖고 창설해갖고, 이제 국산품 내용 운동부터 민족 정신 순환을 목표로 해갖고, 제시를 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토상 내용 부인회, 청년회, 이런 단체들이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조선 민흥회 같은 단체 있죠. 이런 단체도 이제 울산작년 운동을 참여했던 단체죠. 자, 그 다음에 울산작년 운동의 흐름을 보죠. 자, 이거 두 개 쳐놔야 되겠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울산작년 운동은 이제 그 추진하면서 논쟁이 있었어. 논쟁. 하나는 이제 이념적 논쟁이 있었죠.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논쟁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입장으로 때 울산작년 운동 비판했어요. 왜 비판이냐? 이것은 부르주아 계층들의 운동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국산품을 애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일반 민중들인데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자기들 예전에 뭐 국산품 애용만 하고 일제 쓰고 외국 제품 쓰면서 민중들에게 그런 것들을 너무 강요한다. 그래서 자기 배만 부른 운동이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자, 이런 측면이 있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또 대립을 하는데, 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저는 민족자별 상층 부정,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 내용이 뭐냐면 생산증신론이야. 생산증신은 뭐냐면 공장을 많이 세워서 뭐죠? 생산을 늘리자. 근데 이에 반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저는 이제 민족자원 하층이나 소생산계 중심인데 토산품 토산품 장려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쓰자라는 거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표적인 단체가 자작회라는 단체 있죠. 자작이 뭐야? 스스로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보면, 자, 일단은 아까 이제 생산증식용에 의하면 공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많이 찍어내자. 만들어내자. 근데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을 통해 수요를 늘어났어. 국산품 수요는. 근데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장 건설이 없는 거야. 생산이.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적다 보니까 상승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의도하진 않지만 일본의 그 방적 공장들만 매출을 올려줬어. 왜냐면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를 이제 방적 그 수요가 늘어나고 국산품 혹시 면진물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그 원료가 된 면사 공급이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면사를 어디에 수입해왔겠어요? 일본인들 수입해온 거죠. 그래서 일본 방적 공장 매출이 갑자기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사회주의 계열들이 비난을 했죠. 이거는 상인이나 자본가 계급의 이득만 챙기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와 있는 물산장려 운동의 이제 그 내용들,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제 탄압을 해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친일화됐다. 그래갖고 이제 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선 민흥회 같은 단체들이 또 성립하고 있죠. 그래서 박용호나 뭐 유성주 같은 사람들이 친일화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운동의 목적이 흐려져 가면서 일제 타협하면서 이제 했고, 그 과정에서 이상지 같은 민족주의 떠들어 나가면서 이제 민중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해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한계점 한 세 개 정도 외워두세요. 물산장려 운동은 예전에 두 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치도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문제를 잠깐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이제 120페이지 펴볼까요? 예, 120페이지 7번 문제. 자, 고개 치지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의 사회적 배경은, 자, 황금 미, 구미가 국원 저와 같이 상국법이 발달한 뒤에 쭉 있는데, 이건 1920년대 무산장애와 관련된 거죠? 130페이지, 120페이지 아니라 130페이지. 예. 자, 그래서 1번을 보면요. 조선상인과 일본상인 3권 다툼이 치열했다. 안 됐죠? 비교가 안 됐죠? 일본인들이 자본규모나 경영기법에 있는 것들이 더 발달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국제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아니죠. 이거는 일제 시대가 아니라 구한말 때 1907년대이고, 자, 민족자본 역성이 적조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거 맞죠? 그래서 민족자본이 이제 그 당시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해갖고 조만식을 중심으로 1923년에 이렇게 이제 했고, 자,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돼서 독립운동세력이 결집되었다.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은 1927년인데 관련 배경하고는 상관없죠. 예, 그래서 3번이고, 좀 직접적인 계기는 요거보다는 이게 답이 그냥 3번이 정확하게 없어갖고 3번이라지만, 실제적인 뭐예요? 그 당시에 관세 철폐. 이게 결정적인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8번을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는 1920년대 전반에 진행되었던 논쟁과 관련된 자료다. 논쟁의 계기가 된 민족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이 운동에 대한 당시의 찬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서술해 보시오. 자, 가는 이제 무산장려회와 관련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산장려회 그 취지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죠? 그걸 비판한 내용이죠. 그 앞에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 뒤에는 나는 사회주의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들은 이제 그 제가 그 이제 거기 적어 놨으니까, 그 보시면 되고요. 3편 내용을. 그리고 그 다음 첨반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와 뭐의 관점에서 제시하면 되죠? 사회주의 관점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관점, 이런 측면에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에다가 답안을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받고 다시 이제 넘어가세요. 자치론을 보죠. 자치론. 자치론은 이제 독립된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문제 풀어본 것처럼 그 다른 문제가 끼어가지고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뭐 그 당시에 또 수능에는 좀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자, 자체로는 이제 천평공 운동이라고 또 하는데, 이것이 등장하면서 민족주의의 분열이 나왔죠.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래서 이제 있는데,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들의 성향을 보면요, 일제와의 투쟁이 아닌 타협운동을 통해서 실력 양성하자. 주로 계급적인 측면을 볼 때는 3층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입니다. 이들은 가진 게 많죠. 일단 큰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제와 타협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이제 또 앞에 대놓고 좀 친하게 그러니까 민족운동 한다면서 이제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치론이나 이런 것을 내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일본의 주권을 법률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운동하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운동하지 말자는 건데, 일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얘네들을 잘 내세우고 그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이제 한계가 여기 나타난 거죠. 배경을 보면 일단 외교를 통해 독립운동이 좌절됐어요. 그래서 외교원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국내의 일부 세력들이 그 뭐냐, 자치론을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이 3층 부르주아 세력들은 이거 열강들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뭐냐면,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죠 했는데, 3.1운동 이후부터 이게 안 된다고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안 된다. 독립 안 되고, 우리는 열등하기 때문에, 일본을 보호해서 어느 실력을 양성한 다음에, 먼 훗날에 뭐야, 독립을 하자. 그 시점, 먼 훗날의 시점이 뭐야,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청국부 입장을 볼 땐 이들의 논리가 마음에 든 거야. 어차피 지금 독립하자는 논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민족세력 분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절대 독립은 탄압하고 이들을 적극주의 육성을 해갖고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을 깨하려고 했다는 거. 자, 그 내용을 보면 1.5 자치권 획득, 그 다음에 참여권 운동을 펼쳤는데,
이때 참여권은 1만 의회 대표로 파견하거나 한국의 독자적 의회를 구성하자. 이게 모델이 됐던 게 그 아일랜드거든요. 아일랜드가 독립하기 전에는 그 얘네들도 이제 참여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영국 의회에 아일랜드 대표를 파견하자. 국회의원을 똑같이 일본 국회,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파견하자. 자, 그래서 이제 이란 자치운동은 알게 모르게 총독부에서 지지를 해줬어. 지원도 해주고. 그럼 총독부에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본 자치권이나 참여권 운동을 근본적으로 이제 침착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겉으로는 지지해준 척 하지만 실제로 안 들어줬어. 이것조차도.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자치운동은 1차, 2차, 3차 운동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1차 자치운동은 문화통치 시대 때, 이제 초창기 때, 20년 초창기 때 했는데, 주도적인 사람이 안창호,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호, 이강수,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중에 누구예요? 이강수죠, 이강수.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청도구 심파의 차인. 그래서 청도교는 자치도를 지지한 심파와 반대하는 구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목표를 보면 자치권 핵동 운동을 내걸고 정치결선 연정회를 결성하고요. 그때 이제 이강수가 그 당시 동아일보에 무슨 사설을 냈냐면 민족 개조론을 냈어요. 민족적 경륜이라는 그 사설을 통해서. 자, 이 민족 개조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민족은 성격상 상당히 많은 결합을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그다음 허위의식이 빠져있고 비사회적 이기심, 나태, 그 다음에 사회성 결핍, 타락한 민족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독립할 수 없다. 지금 당장. 그래서 먼저 민족성을 개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자. 그런 논리를 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요 논리는 이제 그 안에는 제국주의 논리, 사회주의라는 논리를 또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약자가 강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 약자고 일본한테 지배받는 것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본이 탄압되는 게 아니다.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운 거죠. 자,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 이런 것들을 게재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 내에서 일본의 허락한 범위에서 정치적 결사를 하고, 그리고 민족의 어떤 그 민족성을 개조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최강선, 이제 최강선도 그 원래는 이제 이 사람들 민족주의 사학자죠. 독립운동 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20년이 더 번절됐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이 사람도 그 조선 민식원 그 역사를 통해서 본 조선인 같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논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비판하죠. 사대주의고 타율성이고 조직력이 부족하고 그 형식주의고 이런 것들이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독립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제공을 한 거죠. 예, 이강수와 최남선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자치운동을 보면, 이때는 그 총독부와 일본 지식인, 일본인들이 먼저 자치운동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총독부의 지원 형식을 이제 했는데, 총독부가 이렇게 지원했던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친일파 양성, 그 민족 분열 양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계와 참여도인 최진이 그렇게 이제 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언론계에서 보면 동아일보는 좀 약간 우익이고 그 다음 조선일보는 뭐죠? 좌익이에요. 그래서 자치권을 주로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디에서 주장하는? 동아일보에서 주장을 했고, 그때 동아일보의 그 사장 김성수가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걸 통해서 뭐냐면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그게 뭐냐면 분열되고, 특히 구파, 천도구파 조선일보 그걸 되게 비판하는 내용들을 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간의 탄생의 또 배경이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도명부협의에서 일부 한국인들이 참여하고요. 원래 이때 한국인이 참가했다는 거는 그 출신이 누구예요? 지주자본가. 그때 지주자본가 상당수가 뭐죠? 친일파. 예. 그리고 실제로 이 협의회라는 것이 실제의 권한이 없고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3차 자치운동을 볼게요. 3차 자치운동은 그 당시 문화통치를 했던 사이토가 다시 재부임하면서 시작됐는데, 똑같이 이제 민족주의 내에 계량주의를 유도하고 참여권과 자치권을 이제 주면서 분열시키는 목적으로 했죠. 그래서 최진이나 동아일보 간부들이 주도를 했고, 그다음 1930년대 신간의 청년
총동맹 내부에서 이제 보면 조금씩 그 뭐냐 민족 개량주의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신그 처음에는 자치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뭐냐면 이제 신간에 해체되면서 자치론을 또 허용하고 인정해주는 동의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래서 신간의 개최 이후에 민족 구루자색들이 뭘 한다고 했죠? 치해가 됐단 말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1930년대에 지방제도 강개법률을 일본 본청. 그래서 이때 일본 협의회, 특히 부협의회를 의결기구화 시키죠. 근데 예전에 말한 것처럼 부협의회라는 것은, 부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누가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했죠?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의결기관 준 거야. 물론 거기에 이제 한국인도 좀 살고 있었는데, 예, 한국인들은 대부분 상당히 친일파된 한국인이죠. 예. 자, 결과를 보면 이 자치단을 통해서 민족주의 내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본이 뭐 참정권을 준다, 자치권을 준다 이렇게 하지만 일본 자체 마음이 뭐예요? 그런 의향은 하나도 없었어. 그걸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벌 자체 주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전개가 좀 볼게요. 자, 농민운동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많이 나왔어요.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은데, 농민운동이 이제 볼 때, 이제, 농민운동은 1920년대 농민운동하고 30년대 농민운동이 좀 다르죠. 20년대 농민운동은 생존권 투쟁이야. 30년대 운동은 뭐죠? 반일, 반제국주의. 좀 정치적인 어떤, 투쟁인데, 그건 이제 30년대 이제 신간회가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농민운동, 노동운동에 개입되면서 적색농민조합, 적색노동조합들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극한 방법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코미테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인정투쟁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조직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30년대 중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급속하게 이제 쇠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민운동의 진행방향은 노동운동의 진행방향과 거의 비슷해요. 20, 30년대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금성교과서에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금성교과서 339페이지 펴보세요. 아, 339페이지, 잠깐만요. 네, 일단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339페이지에는 그 당시 이제 그 노동조건 악화 농민의 피폐 사항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노동운동 있는데 잠깐만 이게 전반적으로 잘 안 돼 있네. 잠깐 다른 거 볼게요.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저 리베르 교과서 좀 보실래요? 리베르 교과서 이게 잘 돼 있다. 네. 자, 리베르 교과서 보면 일단 농민운동부터 볼게요. 311페이지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한번 또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311페이지 312페이지죠. 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농민들이 소작쟁의를 일으킨다. 1910년대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힘겨운 삶을 이어나갔다. 1920년에 시작된 산미증식계획으로 농민의 몰락은 심화되었고 식량사정도 더욱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인 농업이민을 모집하여 약탈한 토지를 일본인 농민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일본인 지주의 소유지가 많이 늘어났다. 그 결과 자작농과 자소작농은 줄어들고 소작농은 크게 늘었다. 농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작농은 수확량의 50%가 넘는 소득권, 소작료 외에 수리조합비, 종자, 비료 대금까지 부담하였다. 1920년대에 농민들은 소작인 조합을 중심으로 소작료이나 소작권 이전 반대 등의 권리를 주장하며 쟁의를 일으켰다. 소작쟁의는 지주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많이 일어났다. 1923년 전남 신안의 암태도 소작쟁의는 대표적인 농민운동이었다.
암태도의 소작인들은 지주와 일본 경찰에 맞서 1년이나 투쟁을 벌여 소작률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농민의식이 높아져 기존의 소작인 조합은 자작농을 포함하는 농민조합으로 개편되었다. 1927년에는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되어 농민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단체가 결성된 후 전국 각지의 농민조합이 조직되고 소작쟁의가 빈발하였다. 1920년대에 농민운동이 일제의 탄민의식에게 큰 타격을 주자 일제는 농민운동을 강하게 탄압하였다. 네, 그리고 30년대에 한번 볼게요. 30년대하고 농민운동에 대한 일본의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는 농촌진흥운동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네, 일제강점기에 소작농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여 1930년대에는 자소작농과 소작농을 합친 비율이 전체 농민의 80%에 달하였다. 이들 대다수 농민은 보릿고개라고 부르는 충분기를 넘기기가 어려웠다. 농촌에서 내몰린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지만 도시에도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결국 대부분의 농민은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다. 삶의 터전을 찾아 만주나 연해주, 일본으로 이주하는 농민도 점차 늘어나서 1930년대에 만주에는 100만여 명, 연해주에는 50만여 명의 한국인이 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 농민운동은 사회주의 세력과 연계된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농민운동은 소작력 문제를 뛰어넘어 동척철폐, 식민지 지주제 반대, 토지 분배 등을 요구하는 항일민족운동의 성격까지 띠게 되었다. 1932년 총독부는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황폐해진 농촌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시행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춘공퇴치와 자력갱생을 내걸었지만 긴축생활과 납세이행을 독려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1934년에는 과격해진 농민이 치안의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고율의 소작농을 제한하는 조선농지령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소작농의 지위가 다소 안정되었지만 농촌의 전반적인 몰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네, 거기 조선농지령 있죠? 그 연도 정확해요. 1934년. 두 번이나 언급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농민운동의 배경을 보죠. 일제 식민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누굴까요? 농민이죠. 네, 우리나라 구한말 때부터 계속 사대 수탈을 이제 목표로 정책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토지 조사 사업하고 그다음에 선민정책 계획별과 농민들 대거 몰락을 해요. 그냥 토지 양극화가 일어나고 대다수 농민들이 소작인 전락하죠. 화전민이나 근데 이 소작인이 조선시대의 소작인과 좀 다르죠. 조선시대 상대들은 경작권이나 도지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보장돼 있었어. 어느 날만 하면 상근직이야. 근데 이때 소작인들은 만약에 계약을 해요. 그리고 2년 내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계약을 갱신해야 돼. 비정규직이죠. 오늘 지금 따지면 지위가 불안해. 그래서 계약은 소작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위치가 불안해졌고 그 다음 계약 때 또 지주들이 그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또 2년 내로 계약을 하다가 마침 마음에 안 들면 1년 내에서도 뭐야? 소작을 바꿔버려. 소작지 이전을 내버리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성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주주제 형성. 예전에 얘기했죠. 그 당시 그 선민정식 계획과 토지조사 사업은 누구를 위한 거야? 지주를 위한 거야. 지주들의 권한을 강화시켜놨어. 그래서 이때 이제 지주들이 일본과 유착되면서 지배층 말단을 이루게 되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농촌개몽운동, 사회주사에서 보고, 예전들에서 농민들 각성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중한 소작분단, 고유의 소작노인데, 여태 소작노는 보통 그 타조법이라고 아시죠? 2분의 1. 2분의 1만 더 능가해요. 70% 정도가 이제 지주한테 뺏기고, 특히 일본인, 한국인 농장들은 더 가져가 수탈이 되게 심했어. 그 다음에 종자나 비료대금도 부담해야 되고 마름의 중간 수탈도 있고 등등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20년대부터 이런 농민들이 농민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민조합 계보도를 쭉 그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거기에 보면 조선노동총동맹 있죠. 그래서 1924년에 조선노동총동맹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이제 1924년에 노동이라는 것은 농민하고 노동자 같이 만든 상급 단체야. 여러 이제 그 지역별 농업 그 단체나 노동자 단체 상급 단체죠. 오늘날만 하면 뭐냐면 이제
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비슷한. 아, 근데 이게 1927년에 들어와서 농민총동맹하고 노동총동맹이 분리돼요, 또. 아, 그래갖고 이제 1924년과 27년에 분리된다는 이 사실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그 참여했던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일까? 당연히 사회주의 세력들이죠. 네, 사회주의 세력들. 그래서 이제 이런 농민 단체들이 이제 조선 노동 총동맹을 결성하고 1927년에 조선 농민 총동맹을 조직을 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조직적인 소작쟁이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자, 전개 과정을 볼게요. 이거 별표 두 개 쳐놓으세요. 20년대와 30년대 전개 방식 다르죠. 그래서 20년대 이제 보면 20년대 때는 그 전에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삼민식 계획이죠. 삼민식 계획 결과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고 일본인 대농장이 확대되고 조선인 대농장이 확대되면서 거기 밑에 있는 그 뭐냐면 농민들이 막대한 소작물을 이제 갖다 바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농민의 생존권 투쟁이야. 그래갖고 소작물 인하, 소작조건 개선, 그 다음에 소작권 인정 반대. 계약이 명시되기 전에 이전할 거니까, 다른 사람 조건이니까, 소작권을. 자, 근데 그때 이제 일어났던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암태로 소작쟁이거든요. 예. 근데 이 암태로 소작쟁이는 그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소작쟁이, 암태로 소작쟁이 이제 그가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에서의 농장에 있는 소작쟁이 농장 누가 누구냐면 한국이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성공한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0년대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누가 개입되죠? 사회주의자들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적수한 농민조합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그 전에 사회주의자들이 개입 안 했냐? 그 전부터 개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도부로 구성된 건 아니야. 그냥 자기들 그 말단의 일을 하고, 근데 이때부터는 본격적 지도부에 이제 차지하고 나서 자신들이 지도 아래 이제 소작쟁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소작쟁이의 특징이 뭐냐면, 20년대보다는 그 소작, 그 쟁이 빈도는 적어요. 숫자적으로 볼 때. 근데 참여한 인원은 많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조직화되고 대규모화됐다는 거야. 그래서 한 그 농장 단위가 아니라 연합 정식으로 대규모된 어떤 투쟁을 벌였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이고, 요때는 생존권 투쟁도 같이 있지만, 뭐냐면 그 계급 투쟁,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 투쟁, 이런 것들이 행해져요. 그래서 일제에 뭐냐면 본격적인 탄압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실패한대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뭐냐면 소작쟁이가 부림원 농장의 소작쟁이, 이거는 실패해요. 네. 여기는 또 일본인들, 돼지주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농장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있고 하는데, 자, 하여튼 20년대와 30년대 내용이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런 전개 과정은 노동운동도 똑같아요. 20년대는 생존권 투쟁, 30년대는 정치적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계급 투쟁,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작쟁이가 빈번하고 또 거기에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일 때는 이제 농촌을 좀 안정화시키고 있겠죠. 농민들 불만 좀 무마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30년대부터 행해졌던 게 뭐냐면 그 농촌 진흥 운동이야. 일제 주도의 간제 농민 운동인데, 목적은 조선 농지용도 이제 그 농촌 진흥 운동 안에 있기 때문에 조선 농지용 내용하고 동일해요, 목적은. 자, 일단은 경제공황에서 농민의 몰락, 저항, 그리고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농민조합 운동의 확산을 저지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가 그 다음 대륙 침략기였죠. 근데 일제가 이제 한국에 요구하는 건 뭐야? 쌀이잖아.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후방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충북 퇴집, 그때 보인고개가 있었어. 그걸 퇴치시키고, 자력갱생, 차금 퇴집. 차금 퇴집은 뭐냐면, 차금 뭐죠? 돈을 빌린 거잖아. 고위대 이런 것들을 퇴치를 하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차금 예방, 그다음 부녀자 등 인효노동을 이용해서 영농의 다각화, 부업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당용 창설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입법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선농지협이나 조속소작조정령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 다음에 구제 통옥 사업이라든지 농가 경제 갱생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중에 그 입법 자문 중에 이제 조선 소작 조정령 내용이 있는데, 이 조선 소작 조정령은
1933년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소작 조건을 부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작쟁이를 그 뭐냐면 체제내에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소작을 하기 전에 뭐냐면 사법기관이 나가고 중재를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소작쟁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 당시 소작 조정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조선농지령이죠. 별표 3개 붙이는 세가. 자, 조선농지령 세 번에 나왔죠? 2002년, 2009년, 2010년. 세 번 언급되는데. 몇 년에 만들어졌죠? 네, 1934년. 연도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요게 이제 왜 발표했냐면 거의 비슷해요. 그 가옥과 소작정보. 그 토지조사 사업으로 해갖고 소작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특히 계약 소작인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걸 만들 때, 뭐냐면 이제 그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불려놓고 이제, 너네들 좀 양보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주들이 그걸 양보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원래 원안보다도 좀 약간, 좀 누구팀 방법으로 해갖고 이제 통과시켰는데, 자,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요. 소작인이란 대신 임차인이란 법률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 지주는 뭐가 되겠어, 반대로? 지주가 아니라 임대인이죠. 네. 그 임대인과 임차인. 이게 근대적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마름의 중간 스타일이 많은데, 마름의 중간 스타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작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어. 그래서 이제 3년이라는 뭐냐면, 그 당시 소작기간들은 그 뭐냐면 되게 많았어요. 뭐 2년, 3년, 5년 있었는데 제일 가능적으로 많은 것은 3년이야. 3년 하고 요 3년 내에서는 뭐냐면 소작기간은 꼭 지키고 이전을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3년 뱉더라도 2년 뱉더라도 뭐야, 중간에 바꿨거든. 그러니까 이걸 아예 못하도록 한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소작기간 3년을 딱 정하면 지주의 정할 때는 최대한 예전에는 뭐 5년, 6년 한 것도 있는데 지주일정은 이게 3년 딱 지켜야 되니까 몇 년 하겠어, 당연히. 3년 하죠. 5년, 6년 안 하죠, 이제. 이런 문제점인데 요건 지금 비정규직하고 마찬가지죠. 지금 2년 딱 해갖고 처음에는 하니까 2년 이내에서만 계약을 하고 2년 넘어가면 잘려버리잖아. 지금 몇 년 늘렸어, 또.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제 하는 게 4년인가? 이것도 부정이에요. 4년하고 뭐예요? 3년씩 그렇게 전환해야 되니까 잘라버리는 거지. 그게 문제점이 되게 많아. 지금도 똑같잖아, 이게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소유권 이동에도 효력이 진다. 그러니까 3년 내에서 만약 맺어지면 그 안에 그 뭐냐,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그 소유권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임대차 계약은.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을 마찬가지죠. 전세 계약을 봤는데 주인이 바뀌었어. 근데 이 전세 계약이 파기돼요? 아니죠. 계약기간 또 유지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과 연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의 소유의 수탈 통제. 그래서 특히 고유의 소장료가 많이 드는 건 앞에 이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데, 그 뭐냐면, 마름이 중간에 켜요. 그 마름들한테 뜯기는 게 많거든. 그런 것들 이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장료 감면 청구권. 그래서 만약에 소장료 너무 많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요거 에어 두세요. 예. 기흥, 니은, 디귿 내용들 꼭 에어 두세요. 그래서, 조선 농지령이 나올 때, 이제 그거 자체는 이제 안 물어볼 것 같아. 쉽게 나오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써라. 한 두세 가지 내용 써라. 그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나름대로 뭐, 좀 건축시려고 했겠지만, 일단은, 식민지 집주제 개혁의 근본적인 어떤 개혁 역부족이었고, 이런 지주 자본가의 농민 수탈과 토지 용건 계속 초래했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강제 집행력이 없어. 규정만 만들어놓고 그걸 어겼을 경우에 처벌 조항이 없는 거야. 그건 실제적으로 뭐예요? 경고죠, 그냥. 지켜도 좋은 거고 안 지키면 안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을 보죠. 이 노동운동 보면, 일단 배경을 보면요. 20, 30년대 들어가면서 노동자 수가 증가됐죠. 그리고 이제 열악한 노동환경. 그래서 이제,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인데, 특히 이제 일본의 기업도 이때 많이 진출해요. 왜냐면 일본 입장 올 때는 일본 기업에 공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정법이 있어갖고 법에 따라서
그 뭐냐면 노동시간이나 임금도 통제해봤거든요. 근데 조선에 그런 게 남이 없는 거야. 거기다 조선총독부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 있어요. 조선총독부 입장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모든 고통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등고통학교에서 나온 인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잉여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일본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 세금도 감면해주고 여기 혜택도 주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일본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이제 뭐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혹사당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도 똑같아요. 독립운동과 비슷하죠. 20년대는 뭐죠? 합법투쟁이야. 그래서 주로 생존권 투쟁이죠. 그래서 계급이나 민족 문제보다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이런 것들이고 근데 30년대 들어오면서 비합법 투쟁 그리고 노동조합이 지하조직이 되는데 이때 누가 많이 개입되죠? 사회주의자들이. 그래서 적세 노동조합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노동자 농민해방을 주장한 계급 투쟁, 그 다음에 한일민족운동, 반제국주의 투쟁 그리고 또 뭐냐면 가격해지죠. 공장도 때려 부시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탄압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30년대 중반 이후로 노동운동이 확 죽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후에는 태업 같은 좀 소극적인 방법을 하겠는데 20년대 30년대 그 차이점도 독립운동과 일치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도 거기에 많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개입했는데 본격적으로 지도부를 뭐냐면 그 들어가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파업을 이끌었던 것은 1930년대다 그 중에 이제 그 보면 이제 전국적인 조직 결성을 보면 거기 이제 조선 노동 총동맹이 있죠. 그게 나중에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바꿔요. 노동 총동맹에서 이게 몇 년이죠? 다시 되게 1927년.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그 뭐냐면 그 투쟁도 있어요. 부산 노동자 파업도 있고 경성 인력거 파업도 있고 그다음 평양 양말 공장 노동자 파업도 있고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는 딱 기억할 게 뭐냐 원산 노동자 총파업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1929년 이게 상당히 제일 큰 그 파업이었어요. 전국적인 파업이었고. 그래서 예전의 파업들은 대개 보면 단위 노동자 안에, 단위 작업자 안에서만 파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위 작업자를 벗어나서 원산 전체,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했던 일제시대 때 제일 큰 파업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다. 그래서 1929년에 일어났죠. 발단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 원산 시대에는 이제 예전에는 공업 도시였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공장 중에 영국인이 경영하는 그 공장이 있었어요. 섬유회사가. 근데 그 영국인이 경영하는 그 뭐냐면 섬유회사 그 감독관이 누구냐면 일본인이었어. 일본인이 그 당시 이제 노동 감독 일본 감독관이 조선인 노동자를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항의해갖고 그 파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회사 측에서 노동자들 어느 요구 수용하고 일본 감독관을 해고 싶고 하겠다 했는데 약속을 이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산 시내에 있는 여러 노동자 단체들이 합동해서 파업을 일으켰죠.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파업이 장기화 되는데 이 그 파업을 하는 동안 뭐 국내에 있는 여러 그 노동자 단체들이나 아니면 또 그 외국의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국제적인 차원으로 이제 우리 연대를 가시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뭐냐면 투쟁 방법을 사용했다. 물론 이제 일제 진압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뭐냐면 자유 아니 일제 진압 때문에 다시 이제 뭐냐면 다시 파업이 끊쳤지만 하여튼 노동자 운동을 통한 그러니까 원산 노동 총파업은 노동자 사회 의식을 고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본 시민 통치자들의 시기에 다들 일본 시민 통치자들의 노동자 개념에 대한 인식을 각성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전국적인 그 운동이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내용들을 그 미래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미래는 269페이지 펴볼까요?
자, 269페이지에 보면 그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에요? 사건 속 원산 총파업. 네, 사건 속보네. 원산 총파업 1929년. 원산 총파업은 한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감독 파면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에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탄압을 가하자 원산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했고 일반 사무원까지 가세하였다. 일제가 경찰과 군대, 깡패들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철폭하고 노조 간부들을 검거하였으나 원산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쟁을 계속하였다. 투쟁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성군과 식량을 보내왔고 일본의 부도 노동자들이 동조 파업을 전개했으며 중국, 소련,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격려 전문을 보내왔다. 이에 힘입어 일제 경찰의 철저한 봉쇄와 탄압에 맞서 4개월이나 지속할 수 있었다. 원산 총파업은 일제 강점기 최고의 투쟁 강도를 보여준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었으며 일제 경찰력과 일본 자본가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반제국주의 항의 운동이었다. 예, 그 밑에가 이제 의의죠. 원산 총파업의 의의.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죠. 아, 그리고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그게 그 영국인 그 공장이 섬유 공장이 아니라 석유 회사예요. 석유 회사.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131페이지인가 볼 거예요. 아, 132페이지요. 자, 부자는 많다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 20년대, 30년대까지, 이제 뭐냐면, 그, 노동쟁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일본을 보면, 1930년대 소작쟁이의 두 가지 성격을 설명하고, 그, 소작쟁이 격화에 대응해서, 1934년에, 그, 일제가 내놓은 소작기법이 무엇인가, 쓰시오. 자, 여기는 생존권 투쟁 외에도 뭐가 있죠? 여기는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그 계급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쓰시면 되고, 소작기법 내용은 뭘까요? 34년이니까. 조선농지정이죠. 예, 네, 조선농지정.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소작단계를 비롯한 농업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리협정 후에 남한과 북한에서 시행된 개혁정치의 차이를 대상과 원칙에 따라서 쓰시오. 이게 분명히 대상과 원칙을 제한해뒀죠? 그럼 거기에 따라 쓰신데,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5종보 이상의 토지, 중소지주를, 소위한 중소지주나 일본인 민족 반역자들의 토지를 무상분배, 무상몰수, 무상분배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과 원칙을 쓰시면 되고, 그러면 남한의 대상은 뭘까요? 토지 사용에서 3종보, 이제 대지주를 대상으로 주로 이제 누굴 유상분배, 유상매입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분은 5종보 이상의 중소지주고 여기 3종보 이상의 대지주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남한하고 북한 간의 인구민 또 다르죠. 거긴 터지가 많은 방면에 인구가 적어. 근데 남한은 뭐죠? 인구는 많은데 토지가 적죠. 토지가 비옥도가 남한의 쪽이 더 좋죠. 그것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대지와 중소지주는 뭐냐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북한에서 이제 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완전히 준 건 아니에요. 소유권이라는 건 매매 양도 같은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매 양도권은 하고, 실제로 경작권만 준 거야. 그리고 주고 나서 막대한 소작은 안 내더라도 국가에 뭘 내는 거죠?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상당히 손해를 봤다. 그래서 책에 교과서에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원래 이 군이 원래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정부가 개정하면서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은 게 있거든요. 예. 나중에 책 읽어보면 그게 있어. 그래서 북한의 토지개혁의 한계점을 되게 좀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